3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선택한 성미 씨. 오늘은 성미 씨가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서 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미 씨를 지켜보는 전 남편 현태 씨의 표정이 무척이나 여유롭습니다. 두 사람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닌가 보죠? 어쨌든 합의 이혼해줘서 고마워. 아이, 고맙긴. 나야말로 합의해줘서 고맙지. 야. 아이, 몇 개를 두고 가. 어차피 자주 올 건데. 그거 참 이상합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자주 올 거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 딸의 짐을 옮겨주기 위해 성미 씨의 어머니 영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성미 씨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인데요. 그때 반가운 표정으로 나오는 현태 씨. 아이고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누가 장모야? 이제 남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게. 아,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정말. 엄마 그만하고 가자. 들어가. 에이, 현태 씨 참 얄밉습니다. 잠깐 나와. 그런데 그때 차에 타던 성미 씨를 붙잡더니 뭔가를 건네는 현태 씨. 이 수첩 뭐죠? 이게 뭐야?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120번. 5년. 금방 가겠다. 그치?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확실하게 해야지. 아무튼 네 소원대로 이혼해 줬으니까 잘 살고 또 보자. 아무래도 두 사람 평범하게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체 120번과 5년은 무슨 의미일까요? 헤어진 두 남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년 후. 야,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이제 와봤어. 미안해. 들어갈까? 아하, 그동안 성미 씨에게 애인이 생긴 모양이군요. 잠시 후 수줍은 표정으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온 성미 씨. 기다렸죠. 당장 결혼하고 싶다. 뭐야? 두 사람은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하, 무척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날 저녁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미 씨의 표정이 어쩌좀 이상합니다. 영복 씨와 싸우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집이 아닌 모텔로 향하는 성미 씨. 이나 다를까 웬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성미 씨, 설마 영복 씨를 두고 외간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까? 잠시 후.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성미 씨. 오자마자 달력부터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저 X 표시는 다 뭡니까? 이 짓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X 표시가 돼 있는 달력. 대체 이 표시는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후 성미 씨가 예비 시어머니와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아, 참 조만간 네 시아버지 기일이야. 결혼 전에 인사도 할 겸 같이 다녀오자. 아,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언젠데요? 넷째 주 토요일. 시간 꼭 비워드렴. 넷째 주 토요일이요? 아, 저 그날은 봉사 가는 날이라 안 될 것 같은데. 뭐? 봉사 활동? 네, 그게 제가... 아, 엄마! 당연히 가야 이제. 지혜! 분위기를 살피던 영복 씨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성미 씨 봉사도 좋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후 결국 성미 씨가 봉사활동을 포기하고 영복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미 씨 예의 없게 뭐 하는 겁니까? 납골당 안에서도 온통 휴대전화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에 만났던 그 남자의 연락인 듯 싶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자기야, 오늘 몇 시쯤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늦게라도 봉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 꼭 가야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길이잖아. 내가 분명히 예전에 말했잖아. 나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은 꼭 봉사 가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저녁 전에 가자. 거짓말까지 하면서 꼭 그 남자를 만나야겠습니까? 성미 씨, 바람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결국 어두워져서야 집 앞에 도착한 성미 씨. 남자와 약속한 시간에 늦었겠는데요. 자기야, 나 갈게. 자기야. 오늘따라 차가 많이 막혔네. 봉사할 때 못 가서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나 너무 피곤하다. 얼른 가자.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성미 씨. 머릿속에서는 온통 남자에게 연락을 할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이게 누굽니까? 이 남자는 1년 전 성미 씨와 이혼한 전남편 최은태 씨가 아닌가요? 대체 헤어진 전철을 왜 찾아온 걸까요? 10분이나 늦고 배짱 좋다? 네 남편 될 사람한테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내가 차 막힌다고 문자했잖아.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몸 달아올라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지금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만났던 남자가 전남편 현태 씨였단 말입니까? 대체 두 사람 이혼까지 해놓고 왜 이렇게 만나는 걸까요? 그 길로 현태 씨의 집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이혼 괜히 한 것 같다. 우리 다시 합칠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야, 농담. 그럼 가라. 2주 후에 보자. 잠깐. 이거 찍고 가야지. 여기. 아니, 이건 1년 전 현태 씨가 줬던 그 수첩 아닙니까? 오늘은 늦게 만났는데 안 찍으면 안 되냐? 우리 약속이잖아. 빨리 찍어줘. 에이, 그 참 빡빡. 그래, 찍는다 찍어. 그러더니 숫자가 적힌 칸에 도장을 찍는 현태 씨. 날짜까지 적혀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만날 때마다 확인 도장을 찍는 듯 싶은데요. 대체 이 두 사람 무슨 약속을 한 걸까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성미 씨. 왔니? 뭔가를 보고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왔어? 바로 좀 전에 헤어졌던 영복 씨가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영복 씨가 어떻게 우리 집에? 또 칠칠맞게 왜 물건을 흘리고 다니니? 차에 립스틱도 갔다고 주러 갔단다. 한참을 기다렸어. 괜찮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못 간다더니 봉사활동 다녀왔나 봐. 봉사? 성미, 너 봉사 다녔어? 엄마도 참. 나 원래 봉사 다니잖아. 갑자기 이렇게 쇠섭스럽게. 이거 어째 불안한데요? 잠시 후 집을 나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미안해, 자기야. 갑자기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다녀왔었어. 장모님 모르게 봉사활동 다녀왔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분명히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까먹었나 봐. 알았어. 올라가서 쉬어. 잘 가. 갈게. 의외로 순순히 넘어가는 영복 씨. 하지만 역시나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미 씨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2주 뒤. 오늘도 전 남편 현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시간과 장소가 적힌 문자였는데요. 어째 답장을 보낸 성미 씨의 표정이 무척이나 지쳐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세요? 자기야. 영복 씨. 오늘 그 봉사활동 가지. 같이 가자. 어? 갑자기 왜? 자기랑 하루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이제부터 같이 다니려고. 언제가? 지금 나가면 돼? 아, 오늘 복지관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취소됐다 그러더라고.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자기도 집에 가서 쉬고 우리 다음에 보자. 아니야. 나 오늘 자기랑 같이 있을래. 거실에서 TV 볼 테니까 자기 도착을 남아. 알았지? 아무래도 영복 씨가 오늘은 작정을 하고 온 모양입니다. 결국 한시도 옆에서 떨어지지 않은 영복 씨 때문에 약속 시간까지 놓쳐버린 성미 씨. 전 남편의 불같은 성격을 아는 성미 씨는 마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데요.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현태 씨.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자기야, 우리 오늘 나가서 외식하자. 그래. 배고프다, 빨리 가자. 전 남편을 피해 일단 영복 씨와 함께 집에서 나가는 성미 씨. 그런데 이럴 수가요. 그 모습을 현태 씨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야단났군요. 현태 씨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오자 더 이상 성미 씨도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얼른 다녀와. 그런데 성미 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식당을 나오던 그 순간 순식간에 팔을 낚아채 자동차로 끌고 가는 현태 씨. 네가 감히 약속을 어겨?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늘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대신 내일 만나자. 이것 봐라. 이젠 지 마음대로 날짜도 바꾸네. 너 내가 우수아? 과거 X와 이혼한 이 X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처 X에게 자신과 한 달에 두 번 만나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X이 자신을 피하자 억지로 차에 태워 납치까지 했습니다. X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했던 충격적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간신히 눈을 뜬 성미 씨. 이럴 수가요. 성미 씨의 몸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긴, 너랑 죽으려고 그러지. 뭐? 현태 씨가 도착한 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방파제였습니다. 그 길로 바다를 향해 내달리는 현태 씨. 이대로라면 물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멈춰! 제발 멈춰! 나랑 죽을래 약속 지킬래? 빨리 대답해. 나랑 죽을래 아니면 약속 지킬래? 조금만 더 늦게 멈췄더라면 목숨을 장담하기 힘들었을 상황. 현태 씨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군요. 대체 이 두 사람의 한 약속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가 쓴 약속 큰 소리로 읽어봐.
아니 아니라! 이성민은 김현태와 이혼의 조건으로 달에 두 살을 동침을 한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한 달에 두 차례씩 부부관계를 갖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 너랑 내가 이혼할 때도 걔야. 이제 기억나? 응? 그럼 약속 지켜. 대체 성미 씨는 이런 약속을 왜 한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현태는 유독 부부관계에 집착이 심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마. 나는 몸이 너무 안 좋아. 아이씨, 서방이 벗으면 분명하지 말이 말로. 그만 좀 해. 아내가 거부하는 날엔 폭행은 물론 강압적으로 몹쓸 짓을 했던 것인데요. 어차피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제발 이혼 좀 해줘. 소송을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랬다간 너랑 네 가족들 싹 다 죽여버릴 테니까 각오해. 알지?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잠깐만. 이혼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남편의 잔인한 폭력성을 아는 성미 씨는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때문에 그저 이혼을 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위자료건 재산이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몸만 나가. 그럼 당연하지.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랑 나랑 한 달에 두 번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응? 위자료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한 달에 두 차례씩 부부관계까지 요구한 김현태. 하지만 매일같이 김현태에게 시달렸던 성미 씨는 차라리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혼 후에도 성미 씨는 김현태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5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만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비 신랑 영복 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결국 약속을 어기게 된 성희 씨. 네가 약속 어겼으니까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늘린다. 알겠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참 지독합니다. 한 번만 더 약속 어겼다간 그땐 확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이것 좀 풀고 우리 밥부터 먹자. 어? 다행히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는데요. 그런데 성미 씨, 립스틱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아무렇지 않은 척 식당에 들어선 두 사람.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뭔가를 보고 놀랍니다. 성미 씨가 립스틱을 이용해 손바닥에 구조 신호를 적은 것입니다. 잠시 후 성미 씨가 그렇게나 기다리던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김현태는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네요. 보시죠. 당신은 납치미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시죠. 뭐야? 네가 신고했어? 네가 약속 어겼잖아! 빨리 가서 얘기합시다.
성미 씨 무사해서 참 다행입니다. 는 X를 납치해 20시간 이상 끌고 다니면서 함께 죽자고 위협했는데요. 결국 경찰에 붙잡힌 X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조건으로 전처가 자신과 한 달에 두 차례 동침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이런 짓을 꾸미게 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결국 X는 납치 및 감금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전 부인의 목숨까지 위협한 김현태. 욕망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